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진천 산골 맛집 김선생인데요. 와, 여러분. 제가 오늘은 또 이거는 제가 찍을 생각을 안 했는데, 왕 언니가 이거 빨리 알려드려야 될것 같다고 갑자기 생각이 났다고 빨리 촬영하라고 그래갖고 이거 촬영하게 됐는데요. 이게 지금 비가 와가지고 저쪽에 들어가려고 해도 지금 못 들어가요. 많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촬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요거. 그냥 요거 화분에 심어 놓은 거 요것만 지금 촬영을 할게요. 이거 여러분 아시죠? 기린초라고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기린초? 요래서 이렇게 한번 찍어볼게요. 위에서 아래로 한번 찍어볼게요. 기린초. 이게 기린초예요, 여러분. 자, 요거는 돈나물과예요, 여러분. 돈나물과. 그래서 요거 돈나물 이 포기로 옮겨지기도 하지만 뿌리로도 심고 씨로도 심지만 요게 이제 씨가 맺힐 거 아니에요. 씨로도 심지만 꺾어서 심어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열일 때 이게 한 4월 그때쯤은 열일 때 나물로 먹고 생걸로 먹을 수 있어요. 돈나물과이기 때문에 상추 같은 거랑 같이 고기 먹을 때, 쌈을 싸 먹을 때 요거 같이 먹어도 맛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저는 이거를 뭐 이렇게 찍을 생각을 안 했는데, 왕 언니가. 이거 빨리 알려드리라고, 구독자분들에게 빨리 알려드리라고. 지금 여기 꽃이 필라고 또 맺혔죠? 여기 다. 그러니까 이게 돈나물과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거를, 요거는 그 성질이 굉장히 평하기 때문에 노란꽃 피죠? 평해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생양명으로는, 비차라고 그러고, 137인가? 뭐 이렇게 들었어요. 137? 비차? 뭐 이렇게 들었는데, 요거를 여러분, 지금 꽃이 필 때, 지금 이거를 잘라서, 이거를 잘라가지고, 저기 하세요. 이렇게 뭐 말려요. 이 뿌리는 이렇게 자르지 뿌리도 쓰지만 이게 전초 위에 것만 지상부만 잘라서 말려갖고 잘게 썰어서 약용으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비차라고 그러죠, 비차. 이거는 이게 지혈작용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뭐 코피가 난다거나 또 자궁출혈, 또 혈변, 또뭐 뭐라 그러죠? 코피, 코피라 그랬죠, 제가. 네. 피를 토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럴 때 지혈작용도 있고, 굉장히 좋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미리, 그리고 왜 심장 쪽에 안 좋으신 분들 있잖아요. 심장. 가슴도 두근거리는 사람 있고, 마음이 불안하고, 히스테리 증상이 있고, 막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약초예요. 이거 여러분, 약초.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집에다가 이렇게 화분에 심지 마시고, 그냥 땅에다 심어도 이거 계속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쪽으로는 지금 정글 가든 안에는 이게 막 자라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화분에만 이렇게 자라게 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요거를 한 1일에 한 6g 정도? 말린 거한 6g 정도를 물 1리터에다 넣고 끓여서 하루에 한세번 정도 마시고 그러면 여러분 건강 지킬 수 있을 거예요. 이뇨작용도 되고, 진정작용, 소종, 종기에도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고요, 여러분. 간에도 엄청 좋고, 혈액순환, 간, 혈액순환, 이런 데 아주 좋으니까, 여러분, 이거 상비 차로 우리 준비해 놓읍시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요것도 꼭 차로 준비해 놓고, 하시기 바래요. 제가 그 시기를 놓쳐서 4월 달에는 그 먹는 거는 찍지를 못했으니까 여러분 지금 이거 언니가 아유 저는 이거는 찍을 생각 안 했네. 근데 언니가 이거 찍으라고 해서 지금 막 언니가 찍으라 해서 찍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지금 채취하셔서 이 꽃이 피는 시기에 채취하시는 거예요. 채취하셔서 약용으로 지금 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기린초는 이렇게 생겼어요. 왕언니 이거 어디서 처음에 갖다 심으신 거예요? 누구네 집에 있어가지고 아, 잘라왔어요. 잘랐어요? 와, 요거 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여러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입도 이렇게 생겼어요. 꽃도 이렇게 생겼어요.
꽃이 이렇게 손에 자꾸만 모기 같은 게 물어서. 네? 그러게 돌나물 꽃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이게 여러분도 돌나물 꽃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돌나물과니까 여러분 돌나물하고 비슷하게 생각하고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제 기린초에 대해서 알려드렸죠?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